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뜨겁죠? 예, 여러분 양평 한번 와보셨습니까? 예, 두물머리 한번 와보셨습니까? 평소에 좋은데 주말에 어떻습니까? 교통 지옥이죠? 예, 20분 갈 거리를 2시간 가고 5분 갈 거리를 50분 가면서 지역 주민들은 주말이 되면 장을 보러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우리 두물머리.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두물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두물머리의 교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2008년부터 예, 지금부터 15년 전에 고속도로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15년간 우리 주민들이 염원했고 마침내 2021년 그 어려운 예타를 통과하고 이제 고속도로 완공. 그러니까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 예, 양수리가 있는 곳이 양서면입니다. 그 양서면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15년간 염원했고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올해 5월 8일 날 갑자기 공개가 됐는데 노선이 강상면 병산리로 바뀐 겁니다. 예,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5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노선이 고민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 때문에 뚫린 게 아니고 양평 인구가 지금 12만입니다. 땅 넓이는 서울의 1.5배입니다. 양평 사람들의 교통이 문제가 아니고 주말에 놀러오는 서울 사람들 때문에 뚫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두물머리로 가는 양서면으로 가는 노선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갑자기 바뀌어서 강상면, 병산리,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부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바뀌었으니 주민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이것은 2년 전에 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과 양평 군수가 그때도 노선을 옮기자고 했다 이렇게 아침 뉴스에 나가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제 평생 이렇게 많은 언론 인터뷰는 처음 해봤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예,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 거짓 선동입니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뉴스, 거짓 선동 때문에 이 민주당 날파리들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어서 백지화한다. 총선 때까지 그럴 거니까 백지화한다. 다음 정부에서는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원희룡 바로 당신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두물머리의 그 끔찍한 교통지옥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양서면 원안이 왜 강상면으로 갑니까? 이것은 두물머리 이 고속도로의 출발의 목적이나 이 교통지옥을 해소하려는 목적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김성교 양평 여주 양평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그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 가서 우리 노인분들 지역 행사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노선을 변경하는데 많이 기여했다 자랑을 하면서 거기가 강상면인데 자랑을 하면서 우리 노인분들에게 이런 말을 축사로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강상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나는 좋다고 했다. 이게 이 노선을 변경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을 빼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김성규와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면 김성규가 거짓말쟁입니까? 원희룡이 거짓말쟁입니까?
예, 가짜와 거짓 뉴스 때문에 백지화하고 우리 민주당을 거짓 선전의 날파리로 얘기하는 저는 원희룡이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증언하겠습니다. 우선 선산에 부모님 묘가 있는데 거기 무슨 개발 욕심이 있어서 글로 가겠느냐? 그 선산이라는 곳 7,000평 축구장 3개 그 면적에 가보면 아주 꼼꼼하게 분할해서 개발해서 창고용지 3개 만들고 도로 만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고속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접도구역은 개발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준호 의원이 지난 국감 때 원희룡 장관에게 물었는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개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그리고 여러분 거기가 분기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기 때문에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먼지만 나고 소음만 나고 땅값이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바로 그 옆에 1km 떨어진 곳에 남양평 IC가 이미 있습니다. 그 IC로 타면은 우리 대통령 부부가 있는 그 땅까지 1분, 2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땅값은 이미 치솟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발표되고 나서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우리 김건희 땅이 있는 이곳에서 서울 송파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 땅값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반성은 하기커녕 민주당이 사과하면 그때 고속도로를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1조 8천억이나 되는 국책사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고 이게 고속도로 건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은 장난입니까? 우리 양평 군민들은 다음 정부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무유기 고속도로를 건설 못하게 하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이런 거짓과 가짜를 오히려 본인이 가장 많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마지막에 이랬죠. 이재명 대표 1대1로 한판 붙자. 정말 꼴값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느라 전국 투쟁하느라 몹시 바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 나랑 한판 붙읍시다. TV토론에서 떳떳하다면 TV토론에 나와서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당당하게 붙읍시다. 촛불 시민 여러분 우리 촛불은 작지만 거대한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저 정도가 상대해도 충분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양평에서 또 전국에서 우리 수도권 주민 여러분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바로 서울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다시 원안 사수되고 다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맞서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